아, 전사님 잘 지내셨어요? 어, 야, 나 잘 지냈어. 근데 야, 나 맞다, 9월에 결혼한다. 아니 무슨 만나자마자 결혼 얘기를 하세요? 야, 근데 더 중요한 거 있어. 나 아직 프로포즈 못했어. What? 나 좀 도와줘봐. Alright. 21살 그때부터 만나 벌써 6년이 흘러 내 시간이 참 빨라 돌이켜보면 그땐 아무것도 몰랐어 철부지에다가 완전 이기적인 나 좋으면 좋은 대로 사귀는 거지 따지게 뭐 있어 중요한 건 내 감정이야 라고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지고 무턱대고 고백하고 만남을 시작했어 What? 상상이 안 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봐도 돼요? 대학생활 4년에 근데 12개월 그동안 함께 드린 기도가 가장 큰 추억 우리에겐 기도와 수련회가 데이트와 여행이었어 그런 내 삶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지만 옆자리 지켜줬을 때 그제서야 난 사랑을 알았네 너를 통해 깨달았네 어디를 가도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 날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줘 이제 사랑을 알았네 너를 통해 깨달았네 다른 좋은 여자들 많지만 내게 딱 맞는 여자는 너야 너는 너뿐인 걸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사랑과 결혼이 뭔지 배웠어 내가 살아온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학교 그때 부딪힌 현실의 벽은 높았어 그럴 땐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긴 내게 닥친 상황에서 시선을 반대편으로 돌려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길 평생 마음의 순결을 지키며 살자 우리가 나중에 늙어 주름진 얼굴 서로 마주보고 웃으면서 얘기하길 바래 우리가 해냈어 사랑을 알아 너를 통해 깨달았네 어디를 가도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 날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줘 이제 사랑을 알았네 너를 통해 깨달았네 다른 좋은 여자들 많지만 내게 딱 맞는 여자는 너야 너는 너뿐인 걸 가정의 남편과 아내들에게 다 구해 남편들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들은 주님께 순종하듯 이것들은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짜 아름답고 참된 결혼의 마력 또 예수님의 신부로서 준비되는 과정 신랑과 신부는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사실과 또 결혼은 복음의 큰 비밀이란 것 사랑을 알았네 너를 통해 깨달았네 어디를 가도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 날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줘 이제 사랑을 알았네 너를 통해 깨달았네 다른 좋은 여자들 맞지만 내게 딱 맞는 여자는 바깥 나 너뿐인걸